비가 옵니다. 이 꼭대기에도 카페가 있었네. 수다를 거꾸로 왔네. 수다를 다수. 여기는 천주교 정릉사동 성당입니다. 제가 여기를 왜 왔냐? 종교도 없으면서 사진을 찍기 위해 성당에 왔습니다. 이사드리시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비가 오네요. 불법으로 유턴하니까 그렇지. 날 모두 다 주고 싶어. 널 위해서라면. 자, 비가 옵니다. 이 꼭대기에도 카페가 있었네. 수다를 거꾸로 왔네. 수다를 다수. 여기는 천주교 정릉사동 성당입니다. 제가 여기를 왜 왔냐? 종교도 없으면서. 여기 딱 보이시죠? 10년 동안 이곳에 자리를 트고 있었던 마카롱 앤 택시. 예전에 영도 상훈이었죠. 조만간에 이사를 갑니다. 마지막 사진을 찍기 위해서 성당에 왔습니다. 이사드리시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도 비가 오네요. 오직 나만이 주영님! 아니, 지금 출근하시는 거야? 다녀보려고. 네. 기사가 상당히 모자르게 모자랐나 봅니다. 사진을 몇 번 찍어야 되겠어요. 언제 이사 갈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는데 가긴 가나 봅니다. 예전에 2010년도에 택시를 우연치 않은 기회가 우연치 않은 기회는 아니고요. 2010년도에 친구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뭘까 하는 느낌도 들고 나 또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하다가 택시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됐고 뭐 초창기에는 꿈이 많았어요. 뭐 연봉 1억 이상 되는 국내에 몇 안 되는 택시기사가 되자 뭐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엄청난 꿈을 꾸면서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1년 동안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많고요. 자전거 와서 들이받는다는 둥 교대 시간 늦어가지고 빨리 가다가 가도 되는데 앞차가 그냥 서가지고 들이받고 뭐 여러 가지 3년을 하고 나서 이제 개인 택시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고 개인적으로 갑자기
이 몸이 안 좋아져서 거의 한 1년 조금 안 되게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퇴사하고 새롭게 범인택시부터 시작을 할까 하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사고 경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주위 사람들의 이제 응원, 어머니가 많이 응원을 해주셨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두 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2015년 말부터 개인택시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할 때 수입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개인택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적자가 많은 편이었죠. 그냥 법인택시는 입금만 하면 들어오고 입금 못하면 내 돈으로 꼬라박고 뭐 이런 식으로 때웠고 개인택시 하면서 이제 욕심은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법인택시의 기본적인 입금 금액을 맞춰가지고 한 달을 계산을 해서 1년을 정해놓으니까 이제 딱 나오죠. 하루에 얼마 벌고 이제 그걸 이제 20일 계산하고 이제 12달 계산하면 1년에 얼마 버는지가 수입이 나오고 앞으로는 지금처럼 편안하게 일반 시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하고도 소통을 해가면서 건강하게 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일하고 싶고요. 널 닮아가는 나의 모습은 언제나 날 향기롭게 해. 높은 곳에서 보면 더 잘 보이려나? 이게 예전에 일반 부잣집 땅덩어리인데 이 정도면 아이가 어떤 거지 여기? 뚱땡이 여기 족발집은 감자튀김이 나와. 야, 이 상태로 영어로 떨어지면 다 얼어버리네. 그건 이상뷰 아니야. 영하 30도 지역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감사합니다. 색깔이 좀 빨가니까 괜찮네. 무슨 집이야? 뚱땡이 집 아니야? 우리 동네. 안녕하세요. 진짜 손님 없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신세계백화점 본점이요. 네, 올리세요. 승인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상 경찰.